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푸틴의 동원령이 발동된 이후 러시아 내부에서도 혼란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궁지에 몰린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들을 하면서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외신들은 푸틴의 핵무기 사용 위협과 관련해 실제 실행 가능성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믿었던 중국과 인도에서도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앞으로 푸틴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한 합병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인 가운데 자포리자 주민 93%가 출구조사에서 러시아 영토 편입을 찬성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93%라는 수치만 봐도 뭔가 많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역시나 이번 투표는 비밀 투표 등 절차적 기본 원칙을 어긴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도 이례적인데요. 이미 주민들 상당수가 러시아에 침공 후 피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고, 그나마 남은 주민들은 대다수가 러시아계이거나 친러시아 성향일 수 있어 압도적인 가결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친러시아 성향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투표함 자체가 투명하게 만들어져 무장한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4일 AP통신이 촬영한 영상에는 루안스크 주민 여러 명이 개방된 장소에 모여 투표한 뒤 투명한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로이터가 촬영한 마리우폴시 투표 영상에도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를 접지 않고 투명한 플라스틱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병합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투표를 강요하는 조항도 나타났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총 위협 아래서 투표가 진행되는 것 같다며 러시아 당국이 투표 기간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는 것을 금지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가택을 수색한 뒤 합병 찬반을 직접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여권과 우크라이나 신분증을 요구해 복사한 뒤 스파게티 한 봉지와 쇠고기 통조림 몇 개를 지급하는 등 점령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 조작 등에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이들 점령지 편입이 결정되면 점령지 공격은 러시아 영토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며 핵무기 사용까지 시사하는 등 확전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전쟁은 국면 전환의 중대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서방도 러시아 주도의 주민투표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 G7 정상은 러시아 주민투표는 가짜라며 강력한 경제제재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는 30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합병 승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도 동원령으로 혼란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동원령을 발동하자 러시아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십 개 지역에서 반대 시위가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BBC 등 외신이 보도했는데요. 어떤 시위자는 경찰에 체포되면서 우리는 대포밥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가 하면 나는 푸틴을 위해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 등 많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원령 반대 집회에서 체포된 참가자들도 강제로 전쟁터로 보낼 태세입니다. 체포된 집회 참가자들은 모병 지원 서류를 배부받으면서 모병 센터에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러시아는 징집을 거부한 대상자들에게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푸틴은 항복, 탈영 시도, 전투 거부로 체포된 군인에 대해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군대에서 복무한 외국인은 시민권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정책에 참여할 외국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의 병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노인과 환자, 장애인도 징집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영 러시아 투데이의 편집국장은 트위터에서 부적절하게 동원된 사례를 나열했는데, 이 가운데는 당뇨병과 뇌 허혈을 앓는 63세 남성과 척추골절로 인공척추를 삽입한 35세 남성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한 남성은 극단적인 일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동원령에 반대하는 한 남성이 시베리아의 한 입영센터에서 총을 난사하며 신병 모집 요원을 부상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까지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징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를 탈출하는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루지아의 국경에는 러시아의 차량이 30km 이상 늘어서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인의 엑소더스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루지아 국경의 한 검문소에는 2,500여 대의 차량이 대기 중이라고 여러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국가,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과 폴란드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러시아인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 쪽으로 갈 곳은 사실상 핀란드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핀란드 또한 러시아인 입국자 수를 크게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유럽 말고 몽골로 이동하자는 차량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의 우호적이었던 중국과 인도도 러시아에 쓴소리를 날렸는데요. 그동안 중국과 인도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고 유엔에서 러시아 편을 들며 우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토 문제에서는 등을 돌린 것인데요. 중국의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영토 병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 모디 총리도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전쟁을 중단하라고 쓴소리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동원령은 그만큼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외신에서도 푸틴의 핵무기 사용 위협과 관련해 그 실행 가능성과 미국의 대응을 점검하는 여러 시나리오들을 기고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핵무기 분야와 국가 안보 전문가 조셉 시린 시오는 궁지에 몰린 푸틴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군사 독트린에 핵무기 선제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과 달리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러시아가 패배하는 경우 최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는데요. 미국 과학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실전 배치된 것과 비축용을 합쳐 4,477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900개가 제한된 전쟁의 탱크 행렬이나 항모 전단을 파괴할 때 쓰이는 전술 핵무기인데요. 러시아가 이를 사용한다면 수많은 상황별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과시용 발사, 흑해 등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핵무기를 발사해 서방이 심각성을 깨닫고 어느 정도 물러서도록 하는 의도인데요. 2차 세계대전 말 맨해튼 계획 참여 과학자들은 일본 도시를 공격하는 대신 과시용 발사를 주장했었습니다. 아무런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폭발만으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그동안 핵무기는 77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만으로도 파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1945년 미 당국자들이 과시발사를 거부한 것과 같은 이유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을 주는 효과가 작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위력 무기입니다. 러시아는 저위력 핵무기로 우크라이나 군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지상배치 크루즈 미사일이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10킬로톤 핵탄두를 탑재해 공격한다는 것인데요. 폭발력이 TNT 1만 톤에 달하지만 핵무기로서는 위력이 약합니다. 히로시마를 공격한 핵무기는 15킬로톤이었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위력은 대부분 100킬로톤에서 1000킬로톤 사이입니다. 일부에선 러시아가 폭발력 1킬로톤짜리 소형 탄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수천 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내용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미국이 똑같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요. 위의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대응 방안에 더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크게 늘리고 나토 또는 미국이 핵무기를 발사한 부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위력 무기 사용입니다. 히로시마 공격 핵무기 위력의 3배에서 6배인 50에서 100킬로톤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십만 명이 숨지고 방사능 낙진 피해가 크게 확산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괴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미국과 나토의 전면적인 대응을 불러일으켜 러시아 전체가 초토화될 것이 확실하므로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토에 대한 핵공격입니다. 가능성이 가장 작은 시나리오로 러시아가 나토를 선제 공격한다는 의견인데요. 러시아의 핵선제 사용 독트린은 나토에 대한 공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또는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로 중부 유럽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폭발력이 위의 시나리오와 유사할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국이 크게 파괴돼 핵대응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푸틴의 핵위협과 관련해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가운데 푸틴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세계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그 상황까지는 오지 않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